붙어요. 맞습니다. 붙어요.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오. 붙어요. 세게 불수록 더 높은 헤르츠가 나요. 그죠? 이거 못 쓰겠다. 이게 붙어요. 이게 성대 원리. 다시 갈게요. 아, 시작. 바로 올게요. 바로 올릴게요. 아, 시작. 아이고, 안 돼. 지금 변하시죠? 변하시죠?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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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성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어, 올라가려고. 예, 요거, 요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 고음을 내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약하면 안 돼요. 압력이 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대가 가까이 있고 늘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렇게 해서, 자, 아, 아,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왜 올라갔을까요? 소리 내려고만.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소리를 내려고 해서 올라갔어요. 이거 너무 은혜 된다, 정말. 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거는요, 그 안에 찾아보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한꺼번에 느끼면은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찾아보고 찾아보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를 내가 좀 잘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횡격막이 횡격막이 조금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봐야지 이걸로 바꿔보세요. 갑니다. 시작. 아, 맞아요. 시작. 아, 오케이. 아유. 가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니 성경막에 명치 위에 있어요. 명치 위에. 네, 명치 위에 명치에 손을 대세요. 명치에 손을 대시고 이 명치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생각해요. 시작.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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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니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 안에 공기라 그랬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횡격막에 그 운동을 다 얘네들이 따라가게 힘을 다 푸셔야 돼요. 그러겠죠. 공기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힘을 푸세요. 어떻게? 어깨를 이렇게 쏙 이런 느낌에 이렇게 오케이. 그 상황에서 아까 얘만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시작. 잘하셨는데 권선이 힘 더 푸셔야 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권선이 이렇게 아주 운동하시나 봐요. 아니 그 팔 힘이 장난이 아니죠? 오,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다시 올려볼게요. 아, 똑같아요. 몸으로 할수록 얘가 이렇게 열리고 얘는 힘 풀어야지. 요거 이렇게 이렇게. 아, 시작. 오케이 오케이.